이번 영상에서는 실습 중심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 중심 강의는 앞에 태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꺽쇠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뭐 1-1 실습 과제.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편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내용,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포문, 제어문, 뭐 포문 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쭉더 적어주시고. 어떠한 뭐 내가 필요한 순서도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필요했던 이런 뭐 순서도라, 이게 순서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순서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넣어주고 뭐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하겠죠. 포문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실습을 해라 라고 해야 되겠죠. 실습을 할때 실습 문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만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5개 만든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없네요. 5개 만든 거는 이론 중심 강의에서 쓰는 문제고요. 이번에는 실습은 실습에서 만드는 문제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나갈 것이냐 물어보는데 일단 취소하고요. 여기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일반 프로그래밍 만들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는 이 강좌에서 필요한 것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걸 만들어라, 어떻게, 뭐 조건이 뭐다,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해라, 아니면 앞에 있었던 강좌 내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더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근데 필요할 때는 넣고요,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뭐 넣어 보도록 할게요. 1 제어문, 뭐1-1폼반뭐 반복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설명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림, 그럼 그림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좀 줄여놓고요, 아니면 늘려도 됩니다.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실행화면 예시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아이들이 만들고 났을 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출력돼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 때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블라블라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했을 때 결과는 1, 2, 3, 4, 5, 6, 7, 8, 9, 띄우고 10. 이렇게 출력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요 뒤에 공백이 없죠. 예, 이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 이런 거는 그냥 메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출제, 여기 어디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뭐 교과서 몇 쪽에 뭐 있는 것이다, 아니면 몇번 강의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URL 있으면 URL도 적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아이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처음에 있는 채점 모드는, 여기 있는 거 채점 모드는 문제의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지 이게 제출했을 때, 이게 얘들이 실행시켜 보고 여기에 있는 화면 예시랑 똑같네, 그러면 제출해야지 하고 제출하면 그때 정답입니다 라고 나와요. 아니면 제출했을 때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정답이 아닌데 오답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제출 모드는
얘네들이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점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실행은 그냥 채점도 하지 않고요. 제출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실행해 보는 것만, 프로그램을 짜보는, 쉽게 말하면 컴파일러, 에디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채점 모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가 제출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여줄게. 근데 시험 칠 때는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걸로. 뭐 이거는 두 번만 제출할 수 있어, 세 번만 제출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채점 모드에 두세요. 다음 여기 문제를 공개하는 범위인데요. 전체 하게 되면 이 구름 에듀를 사용하는 모든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 문제를 가져가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공개는 아예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채널 공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다음,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난이도 그냥 표시하시면 되고요. 다음,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태그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태그를 입력하시고 하면 된다. 여기 보면 텍스트 입력 후 엔터를 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아자아자 하고 엔터를 치면 이게 태그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수행평가로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행평가 문제 이렇게 해놓으면 수행평가 문제에 태그가 있는 것만 쫙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로 쫙 모여서 시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단원 수행이라고만 해놓으면 1단원 수행만 쫙 가져와서 문제 1단원 끝나고 난 뒤에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또 2단원 수행 이렇게 쳐놓으면 2단원 것만 쫙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 총괄평가 총괄평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총괄평가라고 적혀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 시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태그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자, 일단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 선택이 나오는데요. 이 언어 선택은 컴파일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C와 C++ 둘 다로 컴파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어, 자바도 하겠어 라고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C코드로 짜면 C코드로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그 저장한 것을 채점합니다. 다음에 컴파일, 그 C++로 하면 C++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컴파일합니다. 그다음에 자바를 하면 똑같이. 그리고 파이썬도 마찬가지. 나는 수업을 파이썬만 해라고 하면 파이썬 1이나 파이썬 3나 이렇게 컴파일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C나 C++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탭이 두 개가 나와요. C, C++ 탭이 나오면 C++ 탭에서 작업을 하시든지 C 탭에서 하시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C로 코드를 하든 C++로 하든 어쨌든 코드는 똑같아요. 컴파일러는 똑같이 C++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C는 빼버리고요. C++만 해줍니다. 저는. 그러면 이 여기에서 C로 짜든 C++로 짜든 코드는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C++이라고 나와있죠. 이 탭이 나와있어요. 자, 다시 언어 선택을 해서 C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와 C++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데 아이들이 혼돈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C를 빼버리고 C++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는 C로 짜면 되죠. 자, 여기서 C로 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기에 시작할 때는 INT, INT로 시작하면 됩니다. 보이드로 하지 마시고요. 채점 이 서버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T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아이들한테 줄 때는 나는 이 부분만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정을 잘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지금 컴파일 할 때 어떤 컴파일로 사용할 것인지, 여기 보면 제출을 몇 번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다음에 제출 프로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다음에 기본 컨테이너인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용 안 할 거고요.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 답안 작성 코드로 갑니다. 이제 일단 여기 코드 예직 코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코드 여기에는 자 선생님이 보고 아이들한테 답안 코드를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선생님만 볼 수 있더라고요. 이건 아이들이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만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다음에 채점, 이제 채점을 해야 되죠. 아까 채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고 아 정확하게 나왔네, 그거 테스트 해보고 정확하게 나왔나는 이걸 보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코드가 정확해 하고 제출을 할 거거든요. 이 제출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미리 답을 적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출할 때 그 답하고 프로그램을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 맞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 띄우고 2 3 4 5 6 7 8 9 띄우고 10 하고 선생님이 모르고 여기에다가 공백을 하나 더 줬잖아요. 이렇게 더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력값이 지금은 없죠. 왜?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스캔F로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의의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시오 라고 하면 임의의 두 수를 임의로 선생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두 수를 10 띄우고 20 이렇게 하면 스캔F를 이용해서 짤 때 입력 두수 입력은 이렇게 돼 라고 예제를 적어줍니다. 10 띄우고 20이라고 너네들이 입력이 될 거야. 그러면 그대로 스캔F에서 그 코드를 작성해 라고 프로그램 할 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값은 예를 들면 30이다 30 이렇게 적어주시고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답은 이거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설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앞, 뒤, 공백, 띄어쓰기, 줄바꿈은 무시한다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 앞, 뒤, 공백이라든지 줄바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그런 거 무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띄어쓰기 하나까지 정확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라인 다음 줄에 앞 뒤에 있는 공백 띄어쓰기 탭은 무시하겠다 라고 하면 좀 더 여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채점 기준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다음에 모든 쉼표를 무시하겠다, 뭐 마침표 무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넣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겠다 무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 기준을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점이라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나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과목 과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등록 이제 여기에서 편집을 가고 문제 선택이라는 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뜨죠. 아까 세 개는 이론 강의 중심이고요. 이번에는 실습 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실습 중심 강의.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체크하고 다음에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뜨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넣고 내용을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만 뜨게 하고 싶다. 이건 안 뜨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는 내용을 실습 내용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여기에다가 강의 내용에다 다 적었다면. 근데 강의 내용을 안 적어도 됩니다. 강의 내용을 아예 안 적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강의 내용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실습 내용만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기에 실습할 내용 그 다음에 강의 내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으면 이 제시한 내용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공백이 없죠. 스페이스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짜겠죠. 포문을 이용해서 짜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짤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는 임의로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띄우고 10 하고 한 칸 더 띄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컴파일 틀렸죠. 여기서 분명히 여기 다운표를 빠졌기 때문에 컴파일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공백까지 나왔죠. 그런데 맞다 틀렸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네? 잘 짰네?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때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아까 제가 거기에서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보러 갈게요. 자, 여기서 문제 수정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가 채점에서 정답에게 있었으니까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다시 갈게요. 돌아가서 자, 여기 과정으로 옵니다. 이제 내가 다 만들었다 라고 해서 과정에 와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출이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정답 처리가 되면 안 되죠. 여기 공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 공백이 없어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오답 처리가 되고 잘못한 친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을 정말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력 결과물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코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임의의 두 수를 입력받아 그 두 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때 랜덤하게 입력받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답을 유추해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